엄마들 가정을 둘러보면 참 엄마 고생도 많이 했다, 덜 했다, 막 이런 말도 안 나오고, 여장부 아닌 여장부. 네, 맞아요. 가정을 지금 꾸리고 있다지만, 네, 남편은 남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맞아요. 아내라고 아내라고 할 수도 없고, 너 따로 나 따로 산다 그러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버는 돈은 내가 번 돈이고, 네가 번 돈은 네가 번 돈이야. 그러니까 각자. 네. 그러니까 한 가정에 두 집. 그렇게 한 지붕 아래에 두 집. 네. 이렇게 산다 그러셔. 그러다 보니 엄마도 고집이 굉장히 세. 맞아요. 남의 말 듣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 엄마는 여정부 사람을 부려야 되는 사주, 사람이 많아야 되는 사주예요. 네. 지금 하는 일이 뭐 이렇게 시끌시끌시끌해. 네. 그런 일을 하시나 봐. 맞아요. 뭐 하세요, 정확하게? 학원이요. 어떤 학원? 학원. 초등학생 학원이요. 그럼 학원이 뭐 있잖아, 뭐. 그러니까 미술학, 공부, 공부? 수학. 네. 여러 개를 하나 봐요. 네. 뭐 미술, 수학. 네. 그러다 보니 엄마가, 작년, 사람으로 인해서 좀 손해를 봤다 그러시고, 네.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조금 한데, 여기가, 사람이 움직이지 않지는 않아. 네. 많이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그렇게 크게 막 손해본다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운영은 되고 있어요. 네. 네, 조금 예전보다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근데 그냥 엄마가 지금 고민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런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러셔. 네. 근데 엄마가 지금 답답해. 네. 되게 여정부 때막 사람들한테는 막 되게 활발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엄마 속은 좀 탄다 그러셔. 네.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해주고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해주면 엄마가 그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엄마 생각으로 가. 그냥 얘기만 듣고 그냥 알았어. 고집이 좀. 고집이 너무 세. 그거 좀 내려놓으셔야 돼. 이제는 네. 나이가 있잖아. 네, 나이가 많죠. 근데 이별수가 들어와 있고요. 공방수가 네. 들어와 있어요. 엄마가 이 사람하고 산다 안 산다 이건 좀 예전이고, 네. 예전에 이제 산다 안 산다 해서 끝났고, 이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인데, 네. 아빠가 지금 조금씩 딴 데를 보고 있다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집에 자주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그뭐 정도로 관심이 별거? 없어? 네. 여자가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그거는 별로 뭐. 이제 신경도 안 쓰이네. 예, 그분은 그분이고, 뭐, 저는 저니까, 그냥,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제. 엄마도 지금 조금 이렇게 남자가 보이는데. 아, 그거는, 하고는 싶은데,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것 엄마도 이제 같아요. 네. 모르겠어. 지금 돈 벌려고 아차같이 지금 이렇게 왔고, 내가 봤을 때는 막 크게 막 엄마가 막 이렇게 해서 고생해서 온게 아니고, 이제 엄마 기술을 살려서 네. 이렇게 좀잘 왔다 그러셔. 왔는데, 이제 엄마가, 경수생이다 보니까 조금, 요렇게 이제 되는 형국이야. 올해 들어와서 조금 힘들어. 아우래요? 힘들어요? 힘들었었어. 조금 코로나 터지면서. 네, 그건 좀 많이 그냥 힘들었어요. 코로나는 뭐 어쨌든 엄마만 힘든 게 그니까. 아니라 다 힘드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 엄마가 내가 지금 가져가야 될 거, 받아야 될 거를 지금 못 받고 계시다 그러셔. 고집도 내리셔야 되고, 네. 지금 한편으로 엄마가 이제는 조금 살고 싶고, 좀 여자로서 살고 싶고, 좀 이쁨도 받고, 이제 이런 게 조금씩 생겨난다 그러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좀, 뭐랄까, 좀 많이,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돼. 생각을 바꾸다 보면, 네. 엄마가 하시고자 하는 거, 뭘 하는 거, 이게 좀 생길 텐데. 학원은 지금 계속 하셔야 돼요. 아, 하셔야 되고, 그래요? 이동수나 뭐 지금 바꿔야 될게 없어. 아, 그냥.
그러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이 학원이 아니라 엄마 가정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딸 두 분도 좀 많이 빌고 가셔. 딸도 많이 빌고 가시라고. 엄마가 알면서 못 빌고 알면서 지금 놓치고 네. 가는 게 조금 있으시다 그래요. 딸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엄마가 이제 엄마 걱정만 하시고 살면 돼. 저는 그러니까 이 직업이 맞는 거죠. 엄마는 네. 여장부처럼 지금 막 앞에 나서서 내가 막 이끌고 가야 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나 봐. 지금은 많이 없어요. 예, 지금은 그냥 최소한 인원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다 이제 많이 모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이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많이 좋아질 건지 아니면 저 예전에는 좀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줄어서 그냥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저분이 오신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와봤어요. 네. 엄마 이동수는 없고요. 그냥 네.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건물이 남의 거는 아니래. 네, 네. 남의 거는 아니고 엄마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 뭘 네. 받아서 이게 엄마가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계속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엄마가 좀 고집을 좀 내리시고 네. 엄마가 살라고 하실 것 같으면 네. 남의 말도 좀 들어야지. 근데 사람으로 인해서 엄마가 좀 손해를 봤다 그러죠. 아, 그렇게 큰 건 없는데 그냥 뭐 예전 선생님이 한 3년 전에 그런 건 있었어요. 그냥 그걸 터지면서 그게 좀 하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엄마가 되게 쭉 오신 거야. 네. 그러면서 올해는 조금 저기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거는 계속 붙잡고 가시는 게 네. 엄마는 좀 괜찮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 딸은 치위생과 졸업을 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네. 이제 엄마는 지금 잡고 계시는 거 네. 잘 가시면 되는데 지금 엄마가 문전이 막혀 있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앞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문전인데 상문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지금 조금 막혀 있다 그러셔. 돌아가신 분 없으세요? 시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신 분도 상문이지만 시어머니요. 상문이 좀 들어와 있어서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중환자실도 가셨다가 하시는 거 보니까 노안이셔가지고 좀 그러시더라고요. 가정은 이미 네, 네 말씀드릴게요. 네, 가정은 네. 이미 이제 정리가 된 상태고 네. 엄마도 마음이 떴고 아빠도 네. 마음이 떠서 이제 이혼만 안 했을 뿐이지 지금 각자 산다 그러죠. 네. 그리고 엄마가 앞으로 엄마 거를 챙겨면서 그 전부터 엄마가 엄마 거를 챙겨왔고 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엄마가 자식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사시고 계셔. 네. 어쩔 때는 피도 눈물도 없다. 너무 세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서 네.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아, 엄마가. 네. 그러니 고생도 많이 했고 엄마가 이제 마음고세. 뭐 사람을 부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가정으로서 내가 좀 살아보겠다. 엄마가 아둥바둥 많이도 했어. 네. 했고 신랑도 답답한 성격이야. 그러다 보니 본인하고 안 맞았어. 엄마는 활동적이어야 되고 다녀야 되고 근데 남편분 이제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좀 고지식하고 좀 집에 있어야 네. 되고 나만 바라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았던 거야. 네. 이미 안 맞았다 보니까 아빠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고 엄마는 네. 이제 나를 내버려둬. 그냥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해주잖아. 나는 거는 네. 안 해준 건 아니었거든. 엄마가 네. 이것도 챙기면서 이것도 다 챙겼거든. 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엄마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네. 이렇게 살고 딸은 제가 이제 나중에 네, 끝나고 네, 네. 말씀드릴게요. 네.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시죠? 네.